네, 시청자의 제보로 만드는 뉴스입니다.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계정으로 해외 호텔 예약이 돼 있다면 어떨까요? 최근 유명한 여행 예약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. 제보자가 저희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예약이 이루어질 정도였습니다. 어떻게 된 일인지 이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30대 직장인 A씨는 며칠 전 황당한 내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. 호텔이 예약됐다고 메일이 오더라고요. 예약한 적이 없는데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그 게스트 이름이 되어 있었고 취소하려고 하더라도 레스토랑상으로 취소도 안 되더라고요. 종종 쓰던 다국적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서 처음 보는 외국인이 A씨 계정으로 호텔을 예약한 겁니다. 계정만 빌린 모양새로 A씨 카드로 결제까지 된 건 아니었지만 불안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. 이상한 범죄 같은 거를 저지르면 저도 만약에 연루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혹시 뭐 다른 피해가 다른 해킹이 발생하지 않을지 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불안불안하기도 하고. 인터뷰 도중에도 두 명의 외국인이 A씨 계정을 통해 홍콩에 있는 호텔을 또 예약했습니다. 근데 이게 뭐지? 아, 또 그 와중에 또 생겼네. 네. 모르시는 거 모르는 거죠, 이거는? 이것도 몰라요. 이런 거를 제가 말을 했으면 안 생기게 뭐가 했냐는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요. 같은 그룹사의 다른 플랫폼에서도 피해자 계정으로 해외 호텔이 예약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등록되어 있는 카드는 그냥 다 지웠어요.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탈퇴를 하려고 이번에 그냥 국내 여행사 같은 데서 운영하는 데를 쓰거나. 해당 플랫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다국적 온라인 여행사로 과거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. 국내 피해자들은 상담센터를 통해 항의했지만 해외 본사 문제로 자신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.